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는 가죽으로 만든 추억의 먹거리가 있는데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경남 김해로 떠나보실까요? 새소리 너무 좋고. 일하러 나선 사이좋은 아버지와 딸. 골목 어귀에서 가죽 재킷을 입은 멋쟁이와 마주치는데요. 패션 좀 아는 사람은 한 벌씩 꼭 있다는 가죽 재킷. 딸의 시선이 꽂혀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아, 맨날 이런 몸빼 바지만 입히고 가죽 자켓, 가죽 자켓, 가죽 자켓. 아이고. 가죽 바 있잖아. 이 전부가 가죽이잖아, 가죽. 이 가죽이라고? 그래. 가죽이 지천이라는 동네, 경남 김해 신기마을입니다. 정말로 집집마다 가죽나무가 있는데요. 당장에 올라 가죽잎을 수확하는 분이 계셔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버님,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아니 가죽을 담지도 않았는데요. 왜 이름이 가죽이에요? 영남권에서는 가죽나무라 그러고 네. 저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은 참죽나무라고 그래. 우리가 그래 4월 중순경에는 요거 어릴 때 이제 순을 따서 장아지를 만들고 5월 초에는 잎이 많이 자랐으니까 요때를 이제 따가지고 가죽 자반을 만들어가 판매를 해요. 가죽잎에 양념을 발라 말린 가죽 자반은 신기마을에서 100년 전부터 만들어온 전통 음식인데요. 먹을 게 없었던 시절 마을 사람들은 손수 만든 가죽 자반을 도시로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렸다고 합니다. 많이 썼는데 이제 70대부터 새마을 운동하다 보니까 담장개량하고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어. 우리 집은 그래도 맹맥을 유지한다고 그래도 가죽나무 엄청 많이 했잖아 지금. 그대로 다 살려놓고 있잖아. 요 가죽 자반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고 우리 6시내 고향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알려봐야겠어요. 그럼 리포터 먼저 가서 한번 따보시라고. 아 먹는 거 말고? 그렇지. 우선 따보는 거부터? 그렇지. 가죽나무는 무려 20m까지 자라는데요. 잎을 수확하려면 사다리 타기는 필수입니다. 20m 있는 새싹을 네. 문질러 뿌라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수확을 하다 보니 낯선 향이 느껴졌는데요. 알고 보니 가죽 잎에서 나는 특유의 알싸한 향이더라고요. 저희가 새순 먹는 건 봤는데. 자, 이제 자반 만들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네요. 제가 가죽 이만큼 아버지를 꺾어 왔어요. 많이 꺾었네요. 어디 충분해요? 예, 충분해요. 따온 가죽잎은 가마솥에서 3분 정도 데치는데요.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신기마을에선 전통 방식 그대로 가죽 자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봄이면 가죽향이 진동하는 신기마을. 아내 김종수 씨는 가죽과 함께 한평생을 보냈답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 시집 와서 배우실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시집 와서 배운 게 아니고 배워갖고 시집 왔다. 아 혹시 이 집은 가죽 자반 못 만들면 며느리로 안 받아들여주나? 아니 내가 요 동네에서 시집 왔거든. 아!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첫사랑이에요? 응. 요 동네에서 제일 잘생겼었어요? 뭐 그때는 제일 잘생겼겠지. 어머. 지금은 모르지.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 할배는. 표현을 잘 못해요? 응. 아버님, 표현 못하는 거 인정하셨어요? 봄볕에 잘 마른 가죽잎, 이젠 반죽을 장만할 순서인데요. 고춧가루와 찹쌀을 곱게 갈아주면 빨간 찹쌀풀 만들 준비는 끝납니다. 찹쌀이랑 좀 섞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풀로 끓여야지. 그럼 끓이고 나서는? 이 가락 진한 거를 찹쌀풀 발려야지. 반죽이 퇴직한 데다가 잠시만 멈춰도 타버리기 때문에 계속 주걱으로 저어줘야 하는데요. 매워서 나는 눈물인지 힘들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들깨까지 넣으면 자반 반죽도 완성. 잎의 건조와 덧칠을 세 번 반복해야 가죽 자반이 탄생합니다. 세 번이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찾는 사람 이때 되면 해마다 하니까 찾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또 찾아 있기는 또 하고 남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젊은 세대도 또 많이 찾더라고. 새로 이 향이 좋다 하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 점점 사라져가지만 기억해야 할 우리 음식 가죽 자반.
봄볕에 발린 자반 그대로를 먹어도 맛있고요. 기름에 튀긴 다음 설탕을 솔솔 뿌리면 바삭바삭한 부각이 되는데요. 요게 또 별미랍니다. 궁금하네요. 와, 어머니 아버지, 드디어 가죽 자반을 제가 맛볼 수가 있네요. 저 사실 태어나서 가죽 자반을 아직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손수 잘라서 먹여주셨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요. 바삭바삭, 그리고 약간 꼬독꼬독? 그게 씹히는 맛이 있는데 매콤하면서 그 감칠맛 있는 그 땡기는 맛? 다음은 가죽 자반 부각. 자반이 어른 취향이라면 부각은 저 같은 어린이 입맛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아, 또 먹고 싶네요.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애정 표현을 안 해준다고. 뭐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지. 끝? 이렇게 짧게 끝? 그 뒤에 뭐 세 글자 하나만 더. 사랑해. 그걸 나한테. 그쪽 말고요. 사랑해. 어머니 보면서 사랑해. 많이 부끄러워하시네요. 고맙소. 반백년 부부의 사랑처럼 오래도록 사랑받는 가죽 자반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